여러분들은 오늘의 시그널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사실상 제약 바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월요일에 오늘의 시그널을 통해서 아무래도 주도주는 바이오주고 하반기까지 바이오주 계속해서 공략해봐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많은 증권사에서는 여전히 제약 바이오 쪽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카테고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비만약 관련 기업들이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위고비 덕분입니다. 위고비가 드디어 한국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위고비라는 것은요, 비만 치료제입니다.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굉장히 유명세를 떨친 그러한 약물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약 2년 전쯤에 한 해변가에서 이렇게 사진이 찍혔는데 약간 후덕한 모습이 파파라치에 찍히면서 많은 이들의 유머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이렇게 이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생각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날렵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30파운드 이상 감량을 했다고 하는데 한국의 수치로 좀 계산을 해보면은 약 13kg 정도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이 분들이 어떻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살을 뺐을까 하고 의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SNS인 X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단식을 했고 오젬픽 위고비를 했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내 옆에 두지 않았다. 이렇게 직접 X에다가 SNS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고비에 대한 인기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위고비는 어떠한 원리로 작용하는 그러한 약물일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사실 다이어트 보조제 정도로 시장에서 인식을 하는데 비만 치료제입니다. 환자에게 투여가 되는 그러한 약물인 건데요. BMI 기준으로 했을 때 30kg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가 대상이고요. 그리고 BMI가 27에서 30kg 사이에 있는 환자 가운데서 고혈압이나 질환이 있는 환자가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그러한 원리인데요. 소화 속도를 낮추는 GLP-1의 유사체 계열 약물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어느 정도 좀 밥을 먹게 되면은 이 GLP-1 펩타이드라는 약물이 체내에서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분비가 되지 않는 아주 신기한 그러한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이 뇌를 속여서 결국에는 지금 내가 배가 부르구나 더 이상 밥을 먹고 싶지 않다라는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시산화부를 자극해서 식욕을 억제하게 되고요. 포만감을 높여서 체중 감량 효과를 얻는 그러한 약물입니다. 이번에 위고비가 이렇게 좀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이전에 나왔던 그 어떠한 약물보다 간편하고 괜찮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 이미 노비우 노디스크는 삭센다라는 GLP-1 계열의 약물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매일 투여를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고요. 56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7.5%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위고비는 더 간단합니다. 보시다시피 주 1회 투여를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맞던 것과는 좀 비교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68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체중이 14.8%의 감량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효능과 편의성 면에서 모두 다 개선된 약물이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도 관련 수혜주들 꽤 많은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움직이는 기업들입니다. 블루엠텍 여러분들 아마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기업일 테고요. 오늘 시장에서 펩트론이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봉 LS, 한국 BNC, 그리고 인벤티지 랩, 샤페론, 그리고 유한양의 SK, 그리고 SK바이오팜까지 제약바이오 가운데서도 비만 치료제와 엮인 기업들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한미약품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쪽으로 여전히 실적이라든지 매출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 시장에서 약간 소외된 듯한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블루엠텍이 어제까지는 또 강력한 대장주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B2B 대상의 이커머스 기업이기도 한데요. 블루팜 코리아를 통해서 병원과 의원에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온라인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공급을 시작으로 B2B 시장에서 굉장히 입지를 넓혀온 기업이기도 하고요. 비급여인 삭센다, 톡신, 필러, 그리고 진단키트로
취급 품목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급여 같은 경우는 2024년 상반기 매출액 가운데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에 속하고 있는 그러한 또 약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백신이었습니다. 여전히 백신 수요 많고요. 세 번째로는 급여 쪽이었는데 18.2% 이상의 매출액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2024년에 실적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시다시피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3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신규 파트너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블루엠텍의 공급가 블루엠텍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싹센다라든지 톡신, 필러 쪽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으로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남는 그러한 약물이기도 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급가가 35만 원대이고요. 약국에서 파는 가격은 약간 100만 원대 아래로 현재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블루엠텍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이 꽤 많아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테고 이에 따라서 어제 시장에서는 대장격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펩트론이 현재 대장 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만 시장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커지게 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보시다시피 비만 치료제 계속해서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SK바이오팜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또 SK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리포트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었고요. SK가 비만 치료제의 CDMO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위고비의 노보노디스크가 SK 팜테코 북미 공장 인수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노비오노디스크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 수용 대응을 위해서 올해 2월에 캐털란트 인수를 했고 CDMO 생산 인수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되면 SK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SK가 직접적으로 비만 치료제 CDMO 시장에 진출할 전망이다라는 평가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뿐만이 아니라 SK가 현재 가지고 있는 SK팜테코가 직접적으로 이 노보노디스크와 연결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시장에선 전혀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비만 치료제 쪽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시장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시장 안에서 승자의 깃발을 들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일지 여러분들 꾸준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첫 번째 시그널로는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왔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테마가 계속해서 지속되게 될지 그리고 만약에 지속되게 된다면 어떠한 기업을 봐야 하는지 오늘 파이널샷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